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송사입니다. 자, 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GM과의 동맹을 선언하면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가지겠다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 어느 한 획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은 추석 전이라 그런가, 추석 직전이라서 그런지 연휴 때문에 일단 수급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갭상승의 모습을 보이면서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제 전기차의 화재 이슈 부분과 함께 완성차 업체들의 일단 조정이 좀 받았었죠. 그리고 단기적 반등 나오고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단기 저점에 대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모습인데, 이 현대차는 계속 실적에 대한 글로벌 실적에 대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기차 화재 부분으로 전기차 부분에 대한 캐진 부분과 함께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다시 한번 증가 추세를 갖고 있고, 또 이번에 GM과의 동맹을 통해서 다시 더 추가적으로 글로벌 확장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뒤흔드는 현대차와 GM의 동맹. 네, 현대차와 GM이 포괄적 협력 체결을 강화했죠. 또 GM이라는 게또 우리와 또 친숙하죠. 전기차 부분에서 삼성 SDI와 그리고 LG 엔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JV를 설립해서 전기차 부분에 국내 업체들과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 랭킹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도요타가 1위고, 이제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현대차가 3위, 4위가 르노 리산, 그리고 GM이 이제 5위입니다. 3위와 5위가 합쳐지는 거죠. 현대동차 GM의 포괄적 협력 분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전략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생산 효율성 증대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추진, 그리고 승용과 상용 차량의 공동 개발 및 생산, 그리고 공급망 관련 친환경 에너지 기술.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 공급망 빼고는 공급망도 거의 뭐 비슷하죠. 근데 이제 상용차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럭, 픽업 트럭 종류들이 많죠. 그거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현대에서 하는 거를 조금 이제 도와주는 모양새가 되는 모습이죠. 그래도 공급망 관련해서는 현대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 특히 미국 부분이나 아니면 중국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날 양사가 밝힌 협력 구상에는 향후 주요 전략 분야의 협력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제품력 강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승용 상용 차량 공동 개발 및 공급망 협력,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관련된 협력이 포함됐죠. 기존의 현대차 그룹도 앞서서 다임 크라이슬러와 포드 등과의 협업 관계를 구축하기도 했었죠. 자, 현대차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세단과 SUV인데 반해 GM은 중대형 SUV와 픽업 트럭에 강점이 있죠. 현재 주력하는 글로벌 시장도 크게 겹치지 않아서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생산 부분에서도 현대차는 국내의 울산, 아산, 전주 공장, 미국의 엘라베마와 유럽의 체코, 튀르키예, 신흥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생산 시설이 주요로 위치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한국, 부평과 창원, 중국, 신흥국으로의 브라질 전초 기지가 있죠. 각자의 생산 기지를 갖지 않는 특정한 지역에서는 생산 시설을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셈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지속적 이제 남미의 생산과 사업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방면, GM은 여러 고배를 마셨던 인도네시아, 인도 등 동남아 시장에서 확장성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진한 러시아, 중앙아시아 시장, 그리고 일본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동남아 시장에서의 공동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자, 기술적인 부분에선 현대차 그룹은 수소와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차 분야에 앞서 있는 반면, GM은 이제 서스펜션과 내연기관 엔진 등의 강점이 있죠. 일단 요거는 차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엔진은 차후, 네,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은 크게 내연기관 차는 필요가 없어지죠. G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부분에서 현대차의 그룹 기술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도 있죠. 자, 이처럼 GM과의 동맹을 맺으면서 미국 시장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현대차, 시장을 점점 넓혀가고 있죠. 여기에 이제 남미까지, 북미에서 남미까지도 이제
시장을 확장하는데 GM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실적 부분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자, 현대기아 8월 미 판매 최다 제네시스 하이브리드가 효자. 네, 미국 판매 8월 달 최대 판매 매출을 올렸죠. 자, 그렇지만 주가는 네, 단기 저점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데, 지속된 호재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악재, 네, 전기차 화재나 이런 악재들 때문에, 그리고 먼저 이 6월달, 7월달까지 상승의 피크를 찍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또 악재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결론은 결국에는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지난번 상승할 때는 그래도 거래량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간중간 큰 상승이 나오면서 수급을 이어갔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해진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 미국의 경기 침체에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보였던 반도체 부분부터 해서 자동차 관련주까지 조정을 먼저 받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실적을 베이스 바탕으로 해서 현대웨이에서 공격적 투자로 시장을 넓혀가고, 또 인도 IPO 그리고 주주 친화정책 부분을 힘써간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럼 이제 현대차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를 보유 중이신 분 아니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과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 날 이렇게 7이라고 문자 쓰셔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서 다음 날인 9월 11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추천드렸죠. 미국 대 선 해리스 수혜센터 및 의료 AI 관련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매수가는 장 시작 전에 4,05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뭐 애매하게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고 나서 장 시작할 때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4,05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셀바스 헬스케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 급등이 나와서 30% 이상에서 상한가에 딱 들어가서 잠겨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가가 4,015원에 시작을 했고, 저가도 4,015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050원 이하의 매수 대기를 걸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을 챙기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922로 이분처럼 이렇게 행운의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실 텐데,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브로서 성공하는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받으시고 수익 내시고 나셔서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게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단기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사용하시던가 신용을 써서 크게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가족들과 외식벌이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5에서 비중 10% 정도 아니면 더 작게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실적들이 다시 한번 계속 증가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전기차 캐짐에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판매 실적 갱신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지언정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다지고서 상승의 반등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데 결과론은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좀 조정받았다. 그렇지만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FOMC가 있죠.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경제를 다시 또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9월 아직 이제 인도 IPO에 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9월 중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IPO에서 자금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상승의 모멘텀, 그리고 미국 신공장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빨리 진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원래 전기차만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바꿔서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 생산까지 맡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혜, 그리고 또 이번에 GM과의 협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빨리 못 오르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결국에 이 경기 침체 우려에 의해서 판매량 혹시나 감소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좋은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존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 23만 원과 22만 원 부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저점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는 해주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번 주가 이제 추석 명절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모습. 그렇지만 이 9월 인도 IPO를 시점으로 해서 그리고 또 FOMC 부분으로 해서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변동성을 좀 가지고 다소간의 등락은 있겠지만 좋은 상승의 모습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지금 일단 5일선에서 좀 이격이 오늘 갭이 떠서 멀어졌죠. 다시 한번 5일선 부근을 좀 지켜주면서 내려오는지 이걸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돌파해서 다시 24만 원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인 이 26만 원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려고 할 겁니다. 그중에 이제 인도 IPO와 FOMC 부분,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 26만 원 위로 안착을 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에 대한 30만 원에 대한 돌파를 시도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저항이었던 바로 24만 원이 부분과 그다음 이제 26만 원이 부분이 이제 저항으로 받아들일 텐데 바로 한 번에 뚫고 가진 못할 거예요. 다소간의 등락을 주고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또 등락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 이어가는지 체크해 보면서 이 인도 IPO와 FOMC 그리고 미국 신공장 요 부분과 함께 실적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는지 요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무리 없이 좋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24만 원 부근 위로 안착을 하는지 그 부분부터 1차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존에도 이 저점에서 잡아서 안내드려서 위로 올라갈 때이 30만 원 돌파 하나 보고 30만 원 돌파 못하면 좀 수익을 챙기자. 그리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서 올라갈 때이 위에 26만 원 돌파 하나 보고 26만 원 돌파 못하면 다시 또 차익 실현하고 수익 챙기고 다시 한번 저점을 잡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는 바로는 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이런 좋은 타점들 문자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78-9922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타점 및 대응 전략, 정보 등을 실시간 여러분들한테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좋은 수익 챙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가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 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투.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이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등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3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 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황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010-8178-922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2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